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상에는 약 78억 명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2020년 조사 결과는 여성 100명당 남성은 101.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여성은 전체 100% 중 약 49.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남성의 인구가 여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전 세계 총합을 기준으로 둔 것이라 각 국가마다 살펴본다면 국가마다 여성의 비중은 매우 차이가 있는데요. 유엔의 인구 통계에서는 201개국 중 125개국의 국가가 여성이 더 많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여성들로 가득한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아시아 서부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2.97%인데요. 아르메니아의 총 인구는 296만 3천 명이고 여성은 156만 9천 명, 남성은 139만 4천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7만 5천 명 더 많은데 여성 100명당 남성은 88.8명으로 산출됩니다. 암울한 경제는 남성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게 했으며 일부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아르메니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1990년대 이후 약 100만 명의 남성들이 아르메니아를 떠났는데 이러한 여초현상은 여성이 부모를 돌보는 등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맡는 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9위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3.19%인데요. 엘살바도르의 총 인구는 648만 6천 명이고 여성의 인구는 345만 명, 남성은 303만 6천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41만 4천 명 더 많은데 여성 100명 기준 남성은 88명의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성의 성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고용, 교육, 건강, 정치, 일반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며 임금도 남성보다 적은데요. 교육은 초등교육 이후 중등교육부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떨어지는 등 성불평등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1992년 내전 종식 이후 성불평등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8위는 유럽 동부 내륙에 위치한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3.44%인데요. 벨라루스의 총 인구는 944만 9천 명입니다. 그중 여성은 505만 명, 남성은 439만 9천 명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65만 1천 명 더 많습니다. 여성 100명 기준 남성은 87.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음주와 관련해서 젊은 남성들의 사망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요. 이는 구소련 시절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입니다. 때문에 벨라루스도 성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7위는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3.65%인데요. 러시아의 총 인구는 1억 4,593만 4천 명인데 그중 여성은 7,829만 4천 명이고 남성은 6,764만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065만 4천 명 더 많은 수치인데 오늘 탑10 중 절대 인구수로는 가장 많은 차이입니다.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를 산출해본다면 86.4명으로 확인되는데요. 러시아의 여성이 많은 이유는 역사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 기근, 구소련 붕괴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사망했고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경제 침체로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이 증가했는데요. 그래도 1959년 여성 100명당 남성 82명의 수치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개선된 상황입니다. 6위는 유럽 동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총 인구 대비 여성의 비율은 53.67%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총 인구는 4,373만 4천 명입니다. 그중 여성은 2,347만 1천 명, 남성은 2,026만 3천 명으로
여성이 320만 8천 명 더 많습니다.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는 86.3명인데요.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많은 남성의 사망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 72명까지 수치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보다는 많이 회복된 수치입니다.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서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여성의 국회의원 등 정치 참여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5위는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3.72%인데요. 리투아니아의 총 인구는 272만 2천 명입니다. 성별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은 146만 2천 명, 남성은 126만 명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20만 2천 명 더 많습니다.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를 확인해보면 86.2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도 증명되는데요. 여성의 기대 수명은 81.7세인데 남성은 71.0세에 머무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10.7년이라는 높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4위는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라트비아입니다. 라트비아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3.91%인데요. 이는 유럽 국가 중 국가 인구 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라트비아의 총 인구는 188만 6천 명인데 그중 여성은 101만 7천 명이고 남성은 86만 9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은 85.5명으로 구성됩니다. BBC에서는 2010년 10월 13일 라트비아가 남성이 부족해 여성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남녀의 성 불균형이 30에서 40대에 나타나는데 이 연령대의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운전, 알코올 중독, 직장에서의 사고, 자살 등이 주 원인인데요. 30세 미만은 남성이 여성보다 9천 명이 더 많지만 이 연령대부터는 여성이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기대수명은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데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EU에서 최정상급입니다. 3위는 네덜란드령의 자치국인 퀴라소입니다. 퀴라소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4.01%입니다. 퀴라소의 인구는 16만 4천 명인데 그중 여성은 8만 9천 명이고 남성은 7만 5천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만 4천 명이 더 많은데요.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은 85.2명으로 선출됩니다. 사실 퀴라소는 출생시만 하더라도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5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25세 이후에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는데요. 남성 대비 여성의 기대수명이 평균 5.7세 높은 것과 더불어 남성들의 일자리를 위한 해외 진출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2위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홍콩입니다. 홍콩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4.12%입니다. 홍콩의 총 인구는 749만 7천 명인데요. 그중 여성은 405만 7천 명이고 남성은 344만 4천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61만 7천 명이 더 많습니다.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남성은 84.8명이라는 수치가 산출됩니다. 홍콩은 세계 2위의 여초현상을 보이지만 반대로 중국은 남초현상이 뚜렷한 국가인데요. 홍콩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중국 본토에서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어 생긴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자리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인한 여성들의 이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국가 1위는 아시아 서부 내륙에 위치한 네팔입니다. 네팔의 총 인구 대비 여성 비율은 54.19%인데요. 네팔 전체 인구는 2,913만 7천 명인데 이 중 여성의 인구는 1,578만 8천 명이고 남성의 인구는 1,334만 8천 명입니다.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244만 명이 더 많은데요. 여성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남성은 약 84.5명인 수준입니다. 네팔은 남성 위주의 사회지만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대부분 남자인 1,500명의 사람들이 인도 등의 해외로 출국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1.2년 정도 더 높은데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세계 1위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